네,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입니다. 오 차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시장이 하락세로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 등 글로벌 증시의 급락 영향으로 일단은 1년 7개월 만에 코스피가 2500선을 붕괴하는 등 일단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장중약 각각 2%에서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일단 그 충격은 상당히 컸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었었고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하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포인트 하락한 2492포인트로 코스닥 지수는 5포인트 하락한 823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가 2500이 무너졌지만 낙폭이 줄어들었어요. 간밤에는 자이언트 스텝, 이 연준의 금리 광폭 인상 우려가 시장을 끌어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 증시의 고인플레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나스닥이 4.7%나 폭락하는 등 미 증시가 상당히 좀 힘들게 좀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한 모습이고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역전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경기 침체 대표적인 지표가 일단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도 상당히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종목의 충격이 좀 더 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오늘 2차 전지주가 상당히 좀 힘을 냈는데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워터형 배터리에 신설과 증설에 약 7,30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엔, LNF 등 2차 전지 관련 대표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개별 종목으로는 반도체 기판의 견조한 판가에 따라서 호실적이 전망이 되는 대덕전자가 4%대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락세가 언제쯤 끝날까요? 내일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내일은 FOMC가 열리는 날이죠. 다만 이제 국내 시장은 16일 날 새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자이언트 스텝인 75BP가 인상이 되든 아니면 50BP가 인상이 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연준의 시그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상폭은 일정 부분 75BP로 일단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강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는지가 향후 주가의 변동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루는 조금 더 관망세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나스닥 선물이 좀 반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현재 PBR 0.9배 미만에서 기술적 반등이 질적 부분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830선 아래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동안 계속 유입이 되었었는데 오늘도 소폭이지만 매수가 유입이 되는 걸로 봐서는 대형주보다는 당분간은 낙폭과 대중소형주에 관심을 갖고 시장 접근하신 전략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